키움 모닝노트 여지입니다. 오늘 서상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뉴욕장이 간밤에는 전날 하락을 잇고 반등을 하기는 했어요. 다만 오름폭은 제한적이었고 장중에 또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날 뭐 어찌됐든 지수 올려놓고 끝낸 이유 뭐였는지 테슬라는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약세와 더불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상승폭은 그냥 미미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 끝난 이제 미국장 장중에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몰려 있었고요. 네. 더 나아가서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일단 금리의 향방을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미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었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초반에 그냥 강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여기서 점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더 시작합니다. 갖고 1.186% 거의 1.2% 가까이 네.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 좀 보였었어요. 비중금리는 제로인데.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변화를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을 줬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을 비롯해서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빠지고 있었는데. 그 흐름이 좀 더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인 거죠. 그러다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폭은 좀 제한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상승기 인플레이와 관련된 그 흐름을 보일 때 수요 업종들 있잖아요. 업종별로도 달라서 은행, 네. 에너지, 그다음에 저쪽 뭐냐 산업재 이런 쪽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가 소형주 중심 뭐 물론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소형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낙폭은 좀 제한되는. 근데 이때쯤 돼가지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들이 좀 나오기 네. 시작하는데요. 12개월 평균보다도 응찰률이 한 2.44배 정도가 12개월 평균인데 2.47배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간접 입찰도 좀 62%까지 늘어나면서 이게 국채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죠.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달아주고. 그 현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국채 가격, 국채 금리가 이제 그 상승분을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연준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발언하는 게 그거잖아요.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채권 매입과 관련된 내용들. 네. 근데 이제 이날 발표됐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거예요. 인플레이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채권 매입 뭐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재조정할 이유는 없다.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확산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상처럼만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그 국채금리가 결국은 하락전환을 해버렸고요. 지금 현재 1.12%까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물 기준으로. 이게 많이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반발. 이것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낙폭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상승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떻게 움직였냐면 옆으로 그냥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특이했던 거는 그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오후 들어서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고요. 네. 이게 이제 금융 섹터들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일부 상승분을 반납한 거. 대신에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다가 결국은 상승 전환에 낙폭을 좀 축소하는 그 흐름 등을 좀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그 흐름 속에서 특이했던 종목들을 몇 가지만 좀 보면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서 하락에 따른 발만배에서 위에 뛰면서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7%까지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을 했고요. GM이 재밌었습니다. GM 같은 경우가 8.7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이 올라갔던 요인은 두 가지. 하나는 그 전기차 승합차를 발표를 했고요. 뭐 배송 트럭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뭐 배송 트럭도 있지만 승합차를 발표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 날아다니는 차. 비행차. 이제 그거를 그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니오 있잖아요. 네. 니오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XPV, 엑스팽. 네. 22%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그 중국의 다섯 개 은행에서 약 한 20억 불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얘네들한테 빌려줬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 설치하든 뭐를 하든 해가지고 뭐 전기차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엑스팽이 22%나 폭등을 했고 그 리오토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12%나 급등을 하는 중국 자동차.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차전지 그 ETF 같은 경우가 3%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뭐 엑소모빌이라든지 뭐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 효과가 상승을 하면서 강세를 보인 점도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달러화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이다가 이게 약세 전환을 해요. 밀렸더라고요. 약세 전환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최근 그 일부 좀 랠리를 좀 보였었잖아요. 달러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뒤돌림 현상이 좀 나타났고 또 하나는 저쪽 그 파운드화. 파운드화가 1% 넘게 급등을 해요. 그 달러 대비 1% 넘게 급등한 요인은 뭐냐면 네. 영란은행, 그러니까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은행장이 총재가 그 마이너스 금리는 논쟁의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은 아니 배제를 해버리는 그런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이는 뭐 그것도 이제 달러 약세 중에 하나죠. 이제 또 하나는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비철금속이라든지 농산물 대부분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신흥국 환율들 있잖아요. 네. 신흥국 환율도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고 그 역외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한 0.5%. 그다음에 우리나라 NDF 달러 환율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한 5원에서 6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신흥국 환율이 강세를 보였어요. 자, 이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그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업종별 이렇게 차별화가 좀 있었지만 일부 이제 뒤돌리는 현상이 좀 나타났고 가장 핵심은 중소형 종목. 이게 러셀 2000 지수가 1.77%나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중소형 쪽으로 이제 자금들이 좀 몰리면서 그쪽이 이제 상승을 좀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 증시를 종합을 해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일단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던 거. 그다음에 그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은 거, 그다음에 그 뭐 달러와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국제 유가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그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하나는 중소형 종목 장세가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 그다음에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3.2% 빠졌다가 0.7%로 낙폭을 축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증시였었거든요. 네.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가 차익 매물을 다 잡아먹고 2% 넘게 급등을 해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건 뭐냐면 내수 관련주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합들을 해보면 국내 증시는 보합이든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중소형 종목 장세, 그 다음에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뒤돌림이 좀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텔. 네, 인텔 많이 올랐더라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그 어제 장중에 거의 4.5%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3%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CES에서 새로운 칩을 발표를 했고요. 그 칩을 이제 TSMC한테 위주를 주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TSMC는 근데 이제 별로 안 올랐고요. 네. 이제 인텔만 좀 반등을 줬고 특이했던 거는 AMD. AMD도 동반해서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발표하고 나서는 1.7%, 1.8% 정도 상승을 했긴 했지만 여기서 나왔던 건 뭐냐면 인텔 대비 너무 많이 올라있다. 인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쪽을 팔고 인텔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MD는 하락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변동성을 키운 것들이 일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부 되돌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되돌림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형주가 그 사이에 소외됐었는데 되돌려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있었던 것들이 다시 되돌려지는 것도 그렇죠. 있고, 너무 오른 것들 중심으로 차익실현 욕구가 표출이 되는 것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계속 반등이 안 되고. 페이스북하고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게 약세를 보였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일부 페이스북 전 임원이 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온라인과 관련된 이것뿐만 아니라 통신 쪽도 다 밀렸었거든요. 네. 뭐 컴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넷플릭스나 다 빠졌는데 걔네들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해야 된다. 우리만 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규제책이 나왔고 트럼프 계정 정지시킨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알파벳도 밀렸어요. 물론 이제 낙폭은 장중에 좀 줄이긴 했지만 애플만큼 안 줄였죠. 근데 그 알파벳 하면 그 유튜브가 있죠. 네. 유튜브의 경쟁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뭐 그 광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규제 뭐 문제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독과점과 관련돼서 소송을 걸어버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이슈가 독과점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알파벳하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규제라든지 독과점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좀 매물이 나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을 이제 그 시작하고 지나가고 있지만 미국의 실적 얘기가 안 나와요? 아직 본격화 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JP모건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말부터?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있고 다음 주부터 이제 인텔 실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얼마로 넘어가면 이제 뭐 애플 또 뭐 2월 달 초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애플이라든지 알파벳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테슬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실적 발표를 하죠. 그리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 내일 벌써 만기일이에요. 네. 옵션 만기. 뭐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근데 어제 주식시장도 특징을 보면 네. 이게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기관 투자가들의 매물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 등에서 물량이 나오는데 그렇지, 이거는 대부분 다 시장이 뭐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한다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인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를 통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거는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베이시스 따먹기 하고. 예, 베이시스라든지 스프레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먹기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판다고 해서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뭐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되돌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주체적으로 보면 결국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는데 네. 과연 그렇게 바뀔지 그다음에 현물은 매도를 하겠지만 선물을 매수를 하게 되면 기관이 매수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뭐 상승폭을 의외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일 뭐 만기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키움 모닝노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영 팀장님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